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무선 인공두뇌, 그다음에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총 쏘는 로봇, 소총으로 살인하는 로봇계 온갖 다양한 신기술들을 또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에서 또 자꾸 새로운 거 나오고 있고요. 자, 우선 처음에는 미 육군은 중동에서 AI 기반 소총으로 살인 로봇계를 테스트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죠? 비밀리에 그냥 하고 글쎄 말이에요.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거를 military.com에서 보도를 살짝살짝 합니다. 미 육군에게, 아무튼 개를, 이 살인 로봇 개거든요, 그죠? 살인 로봇 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동에서 하네. 요즘 중동 뭐 한참 시끄러운데 아, 예, 지금 저기서 말이야.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그죠? 사우디 왕국의 합동 군사 연구시설인 레드 샌즈 통합실험센터에서 같이 미군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 마리의 새로운 론 울프라 그래요. 외로운 늑대, 론 울프 로봇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서 총 쏘고 하는 거. 총을 쏘는 로봇, 총을 쏘는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유명해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소유한 AI 강화 기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부가, 전부 다는 아니고, 그죠? 일부가 이제 총 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테스트 하나 봐요. 육군 스폭스는 로봇계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겠죠, 많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떠들면 안 좋으니까. 밀리터리닷컴에 의하면 국방부는 폭발물 처리, 이런 건 이제 큰 소리 치면서 해요. 이거 사람 쏘는 거 아니고 폭발물 처리한다. 그렇죠. 경계, 보안, 감시, 정보 수집한다. 이걸 목적으로 한 건데, 얘가 또, 총 쏘는 것도 하나 봐요. 그죠? 점점 더 많은 로봇계에 전투, 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유니버시티 미시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로봇에는 종종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센서가 다양하게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인간보다 더잘 보고, 더잘 듣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AI가 총의 사양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지만, 유사한 로봇계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드론을 쏘는 다른 군사 테스트와 비교하면은, 이 기술은 뭐 아무튼 드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드론이, 그죠, 지금 쏴 하면은 지금 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나 봐요. military.com 전쟁으로 피폐해진 중동의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1년 동안 가자지구 침공할 때 이미 고스 로보틱스의 로봇계를 사용했다. 1년 동안 지금 이미 사용했다라고 여기 나오고 사실 있어요. 로봇계를 만드는 데는 많은데 총을 사용한 거는 고스트 로보틱스가 아마 최초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 해병대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고스 로보틱스 계약을 맺고 AI 무장한 로봇계를 제공해서, 올해 초에 더 워존 이 보도한 것처럼 고스 로봇이가 다른 업체 협력해가지고 로봇에 총기 또는 무기를 장착한다. 이렇게 그걸 개발했습니다. 아무튼 논평하라 하면은 미 국방부는 아니다, 그죠? 모른다, 뭐 이렇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선 인공두뇌, 바이오 하이브리드, 그죠? 로봇의 수영, 그죠? 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또 지금 나왔네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한번 다뤘죠? 오른쪽 지느러미, 그죠? 펄럭펄럭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자들은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발견은 통합신경계 도움으로 환경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자율적 바이오 하이브리드 장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거 무선 근육, 그죠? 살아있는 유기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복잡한 운동 패턴을 이해를 하고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는 수영, 걷기, 잡기 같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모방할 수가 있다. 최근에 진전된 거 보면은, 운동 뉴런과 근육을 구동시키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수영자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인공대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주는 이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근육이 있어요. 이 3요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전기 시놉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사람도 이게 그 뉴런을 보게 되면, 신경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전기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와 똑같이 진행을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아, 가장 먼저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 지느러미를 이제 움직임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아마 테스트해서 아마 성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신경 세포라든가 MN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근 세포까지 같이 연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정말 사람과 유사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근육세포를 굉장히 이제 근사항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뼈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메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거의 뭐 사람과 같은 로봇이 나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뭐 이미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지느러미, 좌우 지느러미를 조절해서 로봇의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다능성 줄기 세포 생성으로 운동 신경 세포, 심근 세포, 세포 배양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 연구자들은 테스트 결과 로봇이 교대 또는 동시에 지느러미를 풀럭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 대단한, 예, 대단한 거죠. 예. 생체 전자 신경근 로봇 수영 선수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 전을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고 복잡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초박형 소프트 로봇. 이 소프트 로봇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고 물랑물랑하고 획기적인 로봇 발전소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 이 보면은 이제 길이가 아주 그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저 인체를 고칠 때 아주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어서 인체에 투입을 해서 뭐 암을 제거하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상 과학 영화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우리가 큰 로봇도 산업용 로봇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마이크로 로봇도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로봇은 굉장히 크기가 작죠. 뭐 1점 몇 미리밖에 안 되는데,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뭘 잡거나 그 어떤 걸 건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최초로 마이크로 로봇을 이렇게 만든 초박형 소프트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와, 굉장하네요. 네. 그죠? 뭐 이런 거. 얘들이 다 하면 정말 일자리 없겠어요. 사람은 일자리 없겠어요, 보니까. 이거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정직하게 하고, 24시간 계속 할 수 있고, 그죠? 인간은. 1.7mm 밖에 안 됩니다. 그 로봇 자체가. 얼마나 작습니까? 굉장합니다. 이런 로봇. 다양하게, 100만 개를 만든다. 요 장면은 그 중국인데요. 터키인데요. 터키에서 100억 불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을 만들어요. 전 터키가 또 저렇게 로봇 공장을 큰 걸 갖고 있는 건 좀 처음 봤는데, 120종류의 그 산업용 로봇을 지금 만드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F&B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뭐 교육, 여행, 광고, 방송 이런 데 다 쓰일 수 있는 로봇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냄새도 만든다고 해서, 전 터키가 또 저런 또 100억 불짜리라고 그러면 엄청난 그 금액인데, 저런 걸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에이킨이라는 지금. 예, 에이킨. 하, 그쵸. 아이고, 많이 이쁘게 많이 만들겠네. 그죠?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초밥병 소프트 로봇. 아까 말씀드린 요거고, 그죠? 이렇게 가고, 노팅은 대학교 로스로이스 대학교 기술센터에서 로봇을 설명하는 거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조그마하네, 그죠? 1.7mm로. 요게 돈이잖아요, 그죠? 동전. 그리고 이게 자기 그 무게보다 40배나 되는 걸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요게 지금 요 그림은 말이죠. 이게 그 전기작을 주면은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아, 그러네. 그렇게 되면 그게요 왼쪽으로 휘어지고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방향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이 뭐 앞으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좌우 네, 그거를 네. 이제 여기서 방향을 이제 레프트 턴, 라이트 턴 같은 턴 라이트 하면 턴 라이트 턴 레프트. 네, 네. 아이고 전기 신호를 제어합니다. 전기 신호로 제어하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80억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여기저기서 개발하니까 네네네. 아 이거 대단합니다. 좁고 복잡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초박형 소프트로 예, 움직이는 거죠. 네네네. 움직이고 소프트고 이런 네. 로봇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엑스 테크놀로지.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놀랍게 빨리 자라고 있어요. 네, 아주 그 헌법처럼 예. 만들어 갖고 이렇게 그래서 예, 사람처럼 예, 비슷하다고 했죠. 예, 예. 지난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저 보여드렸어요, 그죠? 네. 로봇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핵심 개념은 가상 놀이터 로봇이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 환경에 안전하고 탐색하고 학습하는 가상 놀이터 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네. 하는 개념이고 세계 모델 생성을 해서 데이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해서 로봇 행동을 예측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평가를 또 자동화해서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네. 성능, 효율 평가할 네, 수 있고 네. 데이터 기반의 학습도 할 수 있고 네. 오픈소스이고 그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뭐 등등 좋은 점 다 가지고 있네. 네. 깊이 있는지 보자면 세계 모델의 한계점은 그래도 한계점이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죠? 네, 실제 네. 세계에 적용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등등. 네. 윤리적인 고려 사항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윤리적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 로봇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게 고려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죠. 네. 아무튼 원엑스 테크놀로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모델이 그죠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이 원엑스가 지금 계속 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처럼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많이 시켜도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시뮬레이터대로 100을 했으면 똑같이 100을 하느냐? 아직은 한 5, 6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을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면 그게 50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면 이제 모든 로봇들이 그러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돼 갖고 이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원엑스가 가지고 있는 요 그 개념은 모든 로봇 회사들이 다 이제 신경을 쓰고 갖춰야 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우리 영화 매트릭스에 봤죠. 이렇게 빼고 총알이 슉 넘어가야 되죠. 네. 그것을 그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도록 로봇을 훈련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가상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굉장히 잘 그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네. 개발 과정은 원엑스는 EVE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가정과 사무실 환경에서 1000시간 이상 데이터를 이미 수집을 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모방해서 가상 세계에서 훈련하도록 네.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한계점도 있어요. 이 모델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객체의 형태나 색상이 일관되지 않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물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물체가 네, 사라지기도 한다. 네. 물리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로봇의 자기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네, 네, 뭐 네, 이런 네. 이야기. 아직은 멀었죠. 아직은 네. 이제 초기입니다. 아주. 네. 예, 원엑스 월드 모델 챌린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챌린지 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다가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압축도 하고 샘플링도 하고 뭐 현금 상금을 주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옷을 입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얼굴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 우리는 지적했던 건데 여기 얼굴이 없어요, 네. 얼굴이 없다라는 그래서 거. 굉장히 좀 슬림한 아주 멋진 사람처럼은 잘생겼어요, 그죠? 왜 사람처럼 키가 크더라고, 그죠? 우리는 1m짜리인데 어린아이, 얘들은 그죠? 1m 한 7, 80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소팅을 하네, 그죠? 종로 2가 갈 거, 종로 3가 갈 거, 천삼다리 갔다가 좀 예, 소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있을 때는 얼굴이 없는데, 네. 또 얼굴을 보게 하려면은, 그죠? 이렇게, 얼굴 표정도 지울 수 있겠고. 네. 그렇게, 사람 키다, 그죠? 사람 키하고 똑같다. 디지털로 표현하는 거죠. 얼굴, 웃고 있는 얼굴이다, 그죠? 네. 요거는 웃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입을 쫙 다물었는데, 요거는 입을 네. 웃는 표정을 모습으로 지우는 변할 수 거죠. 있고, 요 비디오를 저희가 봤습니다. 요 비디오는 흔히 많이 나오는 비디오인데, 오라 그러면 사람이, 그죠?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방도 들어주고 하는 로봇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예. 원엑스 테크놀로지 메이트릭스의 네오와 같은 로봇을 훈련시킨다. 이 네오가 메이트릭스에서 정말, 그죠? 화살이죠. 화살이 아니고, 뭐지? 총알을 피해가는 그 모습, 그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시키려고 하고 네, 있다라고 보이. 같은 모습이죠. 예, 여기, 이것도 우리가 동영상을 본것 같아요. 뭐, 아무튼, 네.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뭐, 금세금세, 그죠? 새로운 게 나오고, 이미 1000시간 이상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빨리 발전하는 로봇,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를 인간형 로봇이라고 이미 우리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